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사용원 차장은 건설기계 장비 테마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뭐 건설기계주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은 좀 바뀐 부분들보다는 네. 조금 두각을 이슈에 따라서 더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주가 좀 급등을 종목별로 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기계 쪽도 굉장히 강세를 네, 보이고 있어요.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12%, 현대 건설 기계도 지금 12%대 네.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리 뭐 이런 종목들도 6%의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부 다 이제 현대 중공업 그룹의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현재 건설 기계 쪽에도 역시나 이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글로벌 탈탄소 추세를 이쪽 만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력들을 수소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장비, 기계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스마트한 건설 시대까지 같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사이즈가 기존에는 굉장히 큰 것들을 선호했었는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콤팩트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들을 출시하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독일 미넨에서 지금 30일까지 바우마 2020이라고 세계 3대 공작 기계, 건설 기계 이런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의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일단 최초로 전기 배터리팩을 출품을 하고요. 그러면서 전동화 솔루션을 본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14톤의 수소 굴착기 출시를 하고요. 거기다 수소 연료전지 파워팩까지 출시하면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의 흐름들이 네. 이런 쪽까지도 넓혀져 가면서 새로운 시장들이 또 개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업종에서도 스마트한 그리고 또 그린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저희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런 부분 말씀드린 데다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계속 얘기가 되면서 한 번씩 이슈성으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자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로는 뭐 현대 건설기계 아까 말씀드린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다가 현대 에버다임 뭐 공교롭게도 현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게요. 그만큼 이런 건설 중장비 기계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진성TC 같은 기업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 중공업 관련 계열사들이 여러 개가 일단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마지막에는 진성TEC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차장님이 생각하는 탑픽 네. 최선호주는 뭐죠? 글쎄요. 일단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그동안에도 중국의 수요가 감소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상반기에 꺾인 업체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진성TEC라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네. 건설 중장비 중에서 이제 무한궤도식 하부 주행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일단 한국과 중국, 미국 같은 곳에 생산 공장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Made in USA, 무조건 만들어라, 미국에서.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모두에게서 고객사 주문 증가가 어느 지역에서나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한 곳 빼면요. 일단 중국 쪽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선진국 단에서 오히려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중국의 매출 감소가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에서는 지금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중국을 제외한 신흥 지역 이런 쪽들은 원자재 기반으로 국가의 자산을 늘려나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이번에 원자재 가격들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평년 수준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국부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처럼 네옴시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700조에 달하는 이런 도시를 건설 계획을 할 만큼 굉장히 국부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인프라 투자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뭐 두산 퓨얼셀 쪽으로 수소도 좀 관련이 있어요. 압력판이라든가 매니폴더
이런 쪽들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료전지 스택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연료전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원가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구조가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수소 관련된 매출이 2017년만 하더라도 30억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늘어나면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억대까지 늘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정체기로 들어와 있죠. 그만큼 전기차 쪽에 더 특화돼 있지만 결국 수소단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2차 전지와 대립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소는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밸류를 향후에 숫자가 나왔을 때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신사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총이 2,100억대예요. 그런데 이 잉여금만 1,500억이 회사에 쌓여 있고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거기다 올해 영업이익은 5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90% 증가된 수치가 나올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에도 실적이 꺾이는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는 와중에서도 주가가 가치 시장 때문에 빠진 기업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난달에 굉장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20월선까지 빠졌어요. 네. 지수 빠진 거랑 똑같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지수에 묶여있는 종목들 같이 비교해 봤을 때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바로 8,000원 찍고 반등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멘텀 실적이 좋아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8,800원 정도 일봉상에서 마지막 이평선 21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1,000원 부근 전 고점 일봉상에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성태희 씨를 건설기계 섹터에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세도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업황에서도 이슈나 앞으로 이 그린 건설기계 쪽으로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태희 씨까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오늘 사연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